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묘지를 찾아가서 헌법 전문을 고쳐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에는 전문이 있기는 해요. 미국 헌법 전문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열어주는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에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결속된 주들로 연합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의로운 권력과 자유로운 정부의 영속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을 자유로운 국민 주권으로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프랑스 헌법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평등과 단결을 증진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국민은 이 원칙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협력할 것을 맹세한다. 프랑스 헌법이 제일 지저분하다는 헌법이 이 정도입니다. 미국 헌법 깨끗하죠. 영국은 어떠냐고요? 영국은 헌법 전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아예 헌법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으면 어쩐다는 거냐? 헌법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별 법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독립선언서가 한장 있고. 저는 이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헌법을 고칠 때마다 일부 지식인들이 나서가지고 헌법 전문에 이것도 넣어라 저것도 넣으라고 계속 넣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 무당집에 일본에 가면 거짓 많이 하죠. 뭐라 그러나요? 무슨 말이 있잖아요. 희망사항 적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줄줄 달아놓는 거. 예? 오미꽃이라고 하나요? 무당집에 가면 막 종이에다가 뭐 적어가지고 태우고, 예? 귀신 신주단지 적어가지고 이걸 귀신이다 하고 붙들고 있다가 제사 끝나면 태우고 하는 식으로 유세차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써가지고 거짓하는 거다. 정말 낡은 봉건적 습관이다 이렇게. 그래놓고 그 헌법 전문에다가 막 오만 가지를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온 헌법 전문을 시민들의 규약으로 헌법 전문 좀 놔둬라. 지금 헌법 전문에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뭘또 쑤셔 넣어요. 그래 1987년에 헌법 전문을 고칠 때에 거기에다 쑤셔 넣은 게 소위 상해 임시정부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가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 상해 임시정부를 끌어다가 남 북한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북한에 제안을 했다가 북한 애들이 웃기지 마라.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는 무슨 거기 정부냐고 일가라니까 쑥 들어갔죠. 무식하게 얘기했거든요.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는 떠받들었습니다마는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성립에, 해방에 기여한 거 없거든요.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임시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을 임시정부라고 달아놓았다고, 마치 그것을 임시정부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임시정부야 하고 기도를 올리면 그게 임시정부로 둔갑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임시정부라고 만들어 놓고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해주지? 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임시정부 아닙니다. 임시정부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죠. 그 임시정부였습니까? 임시정부의 정부 구성 요건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몇 마디 말을 가지고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말을 붙이면 임시정부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임시정부라고 떠들면 그게 임시정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다니면서 이번에는 5.18까지 거기다 집어넣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헌법은 뭐가 되냐? 전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때 해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올해의 제삿날 쓰는 거거든요. 예? 큰 달력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황제한테서 받아온 달력. 예? 우린 스스로 달력을 만들 힘도 없었습니까? 스스로 달력을 만들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스스로 천체가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만한 지식이 없었나요? 그렇게 주역을 보고 그렇게 자연을 연구한다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달력을 얻어오면 그 달력을 다 복사해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하나씩 다 갔죠. 가지고 오면 양반들이 애매하고 1월 12월 30일 날 저녁에 내년도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그 양반의 권세였거든요. 헌법조문에다가 사건이 있은 날 5.18 무슨 임시정부 뭐 온 사건 날 4.19도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4.19가 들어있으니까 야 5.18도 당연히 넣어야지 4.19가 들어있는데 왜 5.18을 안 넣나 이겁니다. 그 4.19를 빼야죠. 민주투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 국민이 예? 개명하면서 근대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예?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죠. 민주주의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 안 한 날짜가 어느 날이 그런 날이 있습니까? 제삿날에 제사상에 무슨 지방을 써올리듯이 아예 헌법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이스라엘도 없고 그래도 얼마나 잘 멋지게 하고 있어요. 영국도 헌법 이런 거 없고